네, 5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뭐 시작은 미래 마르크스로 가기 위해서 시작은 이제 미디어는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약간은 소외된 삶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외로부터 벗어난 삶을 전제하고 비춰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버스든 아니면 지하철에서든 아니면 이제 사는 곳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화면에서든 그러니까 자본 입장의 뉴스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각자 일터에서는 지금도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연구실에 혼자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일터에서는 어쨌든 분리된 채로 있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혹은 뭐 지금처럼 줌을 활용하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 시절부터 쭉 있었던 유토피아적 상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전체의 유토피아적인 세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보다 나은 세계가 되어 있는 상태의 상상인데 그런 식의 연결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게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굉장히 좋은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왜안 넘어갈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투셀은 도덕과, 자본주의의 만연한 도덕과,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영업한 편집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지배적인 도덕에 도전한다. 만연한 도덕에 도전한다. 그래서 윤리적이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경제사회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가하고 노동자 사이의 교환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고용하고 도덕적으로 노동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공정한 상태, 도덕적인 상태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두셀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런 공정한 계약과 기회 이후에 1% 사람들과 나머지 우리 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텐데. 근데 사실은 완전히 외제성 속에 있는 외제는 완전한 타자들 사이에 무지막지한 격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평등하게 계약을 맺고 공정하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도덕적이죠. 근데 그것을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 자본가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자본 그 자체는 잉여 가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자본의 숙명이기 때문에 착취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외제성의 두셀처럼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잉여 가치가 쌓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 한 250년 내지는 300여 년간 쌓여온 잉여가치가 있을 텐데 이미 막대하게 축적된 잉여가치는 현실에서 여러 외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스가 얘기했던 건 산업이용과 이자와 은행의 이자와 그리고 집대 같은 것들이지만 근데 뭐 플랫폼이든 인공지능이든 코인이든 이런 것들은 다 막대하게 축적한 잉여가치의 현상 형태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는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너머에는 절대 공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갠지스강의 코비드19 희생자들이 떠내려오는 것 같은. 그게 외제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만 지금 여기에 도덕적인 삶.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잘안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외재성을 고려해야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정초적인 윤리적 비판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여기하고는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하고는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은 과연 이게 여전히 가능한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촛불 이전에는 정권이 그렇게 파괴될 거라고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정권을 파괴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촛불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요. 코로나 직후, 그러니까 작년 초를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작년 초에는, 그때도 이제 작년 봄쯤에 김정은 선생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편집 과정 내내 김정은 선생님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2년 이상 갈 거라고 코로나 직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설마 그러겠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는 뭐 촛불의 관점에서든 코로나의 관점에서든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거다. 마르크스는 지금 여기의 분석에 집중을 했어요. 자본의 분석에 집중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 고려했고 그걸 강조했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점.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도 당연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외재성을 고려하는 것을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가능할지 저도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시각들이 새로운 인식들이 알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역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공산주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19세기의 공산주의와 20세기의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의 형태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공산주의는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성립된 체제고 역사적으로 성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을 텐데 공산주의는 이미 폐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떠올리는 공산주의가 초역사적인 공산주의, 아주 추상적인 공산주의, 역사를 전혀 갖지 않는 공산주의만을 우리가 떠올리고 있다면 그거는 자본주의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변화해왔는데 이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해주셨거든요. 오세별 씨가 각 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득을 보는 집단은 용인할까? 네, 용인 안 할 것 같아요. 변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하게 만드는 거는 힘 있는 집단이 용인해서가 아니라 마르크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케인즈주의로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대학생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비주류 경제학 전공이 대학 여기저기에 설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런 대학생들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의 비주류 경제학 전공이 경제학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막스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적인 우리들의 투쟁이 먼저 있은 다음에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 착취 방식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리 클리버 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석별 씨가 있고 민주노총에서 노동으로 자신의 강령을 노동자에게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막스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는 박정별 씨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든 최저시급 8,720원, 올해의 최저시급이요. 8,720원이든 아니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렇게나 빨리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나 빨리 실현 직전의 수준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마찬가지로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처음 기본소득 개념이 나왔을 때는 10년 전쯤에 기본소득 얘기가 들리고 마이너스 소득세 얘기가 들렸을 때는 못했을 텐데 이만큼 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인해 주어서 허용해 주어서가 아니라 집합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노총의 자신들의 강령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투쟁 중심으로 강요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치투쟁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조직된 어떤 강령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마크스가 처음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제투쟁에 대해서 임금투쟁에 대해서 초기에 마르크스는 임금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 임금을 얼마 더 올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1873년쯤 되면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동자들은 정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경제 투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팔짱을 낀채 있어야만 하면이 아니 하며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들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르크스는 엄청 반어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엄청난 반어를 쓰고 있는 건데 이러한 운동들은 그들에게 즉각적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경건한 기독교도처럼 강령을 듣지 않고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거 하지 말고 사제의 말을 믿고 이 땅의 제부를 멸시하면서 낙원에 당도할, 유토피아에 당도할 것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방목되고 있는 양떼처럼 온순하게 정부를 평온하게 놓아두고 경찰을 두려워하고 법을 존중해라. 불평하지 말고 대포의 밥이 되어. 이게 전부 반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투쟁의 무기는 지금 속해 있는 현실 사회에서 쥐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 정치경제 비판 기획이 쭉 지나가고 나서 1873년쯤 되면 이런 얘기를 마크스가 하게 됩니다. 집합적인 강제가 없이는 세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발리바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약과 차별로부터의 해방. 이거는 언제나 집합적 과정이다. 아까 알랭 바디유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주체라고 하는 거는 진리에 이끌리는 다수의 주체와 과정이다. 라고. 그것은 다수 개인이 억압에 맞서서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에 맞서서 자신들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방이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가능할까라고 묻는다면,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해방을 위한 집합적 실천이 과연 가능할까? 자본을 위해서 우리가 해방을 위해 집합적으로 실천하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착취고요. 착취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확대재생산 축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는 산 노동이 전유한, 창조한 가치를 전유하는 체제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해방을 위한 이름이 절대 될수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이름 아래에서 다른 세계를 향한 실천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연결될 수 있어요. 민족주의도
자본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두셀이 우리 책의 4부의 종속이론 부분에서 보여줘요. 어떤 면에서는 생태주의도 자본주의와 결속된 이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별 씨가 이 질문도 했는데 공산주의를 새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세상을 꿈꾸려고 할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 다른 이름에게 으로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위력을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거든요. 2020년 크레디 스위스에서 낸 보고서 통계를 보시면 세계 인구의 1.1%가 세계 전체 부의 45.8%를 소유해요. 그리고 10%까지 보면 세계 부의 84.9%를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준 거죠. 그죠? 세계 인구의 하위 55%는 세계 전체 부의 1.3%를 그냥 무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크레디 스위스 보고서는 계속 나왔으니까 2015년부터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10%를 대표하는 과두정이 부의 86%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라고 보면 이거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앙시엥 회집 당시의 귀족수 비슷하다. 뭔가 지금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극단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구체제 수준 네, 양극화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 한국은 지금 여기 한국은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의 그 자체가 61년, 63년 초고에 말하는 산노동의 외재성이 어떻게 가치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포섭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노동소의 과정이니까.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 손 들고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일단 닫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공유를 닫았는데. 아, 예. 네,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강의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네. 떠오르셨다면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질문을 먼저 하시기 전에 좀 생각할 네. 시간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조정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갈무리에서 두 번이나 질문하셨는데 인사를 지금 드립니다. 네. 어쨌건 미제 마르크스를 향하여 이 책을 번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용기 있고 뜻깊은 작업을 계속해 오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아까 그 마지막 대목에서 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외재성의 고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지금 여기라는 것하고 외재성의 관계가 뭘까 아, 네.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네. 우리가 베냐민이 말하는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하고는 좀 사뭇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어떻게 보면 외재성이라는 말하고 더 접근해가는 그런 네.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외재성과 구분된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도 지금 여기야말로 외재성의 자리로 해석할 수는 없겠는가. 네. 우리가 자본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고유한 지금 여기를 말살시키면서 네. 그 특이한 지금 여기를 보편성이나 일반성으로 그래서 불변성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자본이 보이는 것은 즉 자본이 마치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외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자본의 힘이 작동함으로써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고유한 힘들을 살려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기를 바로 자본을 분열시키고 또 이중화시키고 파열시키는 힘으로써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하는 게 제가 처음 드리는 질문이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아까 그 ANA, N라고 해야 할까요? 아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날렉틱이라고 하는 그런 네. 단어를 초변정법이라는 말로 해석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로 내일 그 시장에 배본될 책에 재신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리처드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이 이 재신론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나세이즘, A-N-A 하고 그 신론을 의미하는 세이즘 이거를 이제 번역한 용어라서 오늘 네. 그 강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나세이즘은 네. 신 이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있어가지고 그 세이즘, 네. 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혹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레비나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셀이 그 레비나스의 그 방법론을 그 변정법하고 연결시키면서 아날렉틱이라고 네.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초라는 네. 말하고 재라는 말 사이에 굉장히 네. 재미있는 긴장이 생기면서 네. 이 번역 용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네. 의문이 들어가지고 요거 네. 좀 한번 연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먼저 질문 주셨던 지금 여기를 저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외재성에 대한 고려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를 마치 자본이 지배하는 전체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에 저항을 하면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외재성, 외재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했는데요. 일단은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혹은 의식하지 못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속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문제들을 발견하거나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기 맨 마지막에 그 보여드렸던 세계 인구의 하위 55%는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나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일 수밖에 없는 혹은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절대적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완전히 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여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띠병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어쨌든 이제 유럽의 이론가들의 이론을 보거나 뭐 하여튼 유럽의 이론가들의 이론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이론가들의 최신 이론들을 쫓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외재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말하자면 의식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전혀 떠올릴 수 없는 완전히 외부에 있는 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그 두 번째 질문하신 아날렉틱스의 ANA를 초로 볼 것이냐 이제 제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둘 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두셀의 이 아날렉틱스라고 해서의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가 레비나스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 레비나스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비동일적인 누군가와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해서 아날렉틱스를 다이얼렉틱스 대신 썼을 거라고 짐작은 가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잘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변증법이 표현하고자 하는 해결적 총체성이거나 혹은 기존의 다이얼렉틱스로서의 변증법이 표현하고자 하는 완전히 벗어난 자리에 있는 누군가, 완전히 벗어난 자리에 있는 타자에 대한 고려를 표현하고자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를 쓴 거라면 그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희생시킨다고 할지라도 잠깐만요. 그러면 좀 희생시킨다고 할지라도 뭐 예, 보이시죠? 저도 보이시고. 예, 약간 희생시킨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초변증법이라고 하는 말이 아나가 가지고 있는 분석하고 떠올리고 되살리고 비트는 절차로서 이거 레오타르가 한 말인데요. 애초에 망각을 다시 수행하려는 그런 접두어로 아나를 쓴다라는 말을 장프로스 레오타르가 했는데 그거는 하여튼 이 동일자로 구성되기 전에 절대적 타자와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접두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신문이라고 하는 새롭게 수행하는 거니까 재신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재변증법, 재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두셀이 표현하고자 하는 맥락을 초라고 하는 말로 간단히 초변증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께서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3개 올라왔는데요. 예, 잠깐만요. 제가 아, 여기 있구나. 4개 올라왔어요. 네. 혹시 오세진님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모바일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못 보시기 때문에 아, 예. 오세별 선생님, 아, 오세진 선생님 오세별 선생님이 아니죠 이제 예, 오세진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제가 저기 오세진 선생님 네네네 그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하셨는데 네네.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뺀 질문을 다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 해방 당시의 공산주의와 21세기 현재의 공산주의 혹은 해방 당시 사람들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인식이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저도 정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문헌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답변하기가 아. 조금 애매해서 예 네. 말씀을 결국은 이제 그 질문은 제가 예 임의로 제외를 했는데 뭐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게 있어요. 네, 조선 공산당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아, 네. 예, 조선 공산당 평전이라고 하는 책 그냥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조선 공산당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면 일단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지금 공산주의냐 아니면 뭐 사회주의냐라고 하는 거는 명칭 그러니까 이름인 건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선 공산당의 활동 굉장히 활발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는 그 남한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한반도가 이렇게 대륙으로 바로 연결이 된 상태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여기저기에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 편하게 읽으시기에는 최근에 나온 그 조선공산당 평전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 마르크스의 어떤 점을 해석해서 적용하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실이거든요. 1.1%가 45.8%.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 요 2020년 보고서에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뭐 밀리언 달러 개인이 1%를 넘은 건 처음이다. 2020년 처음으로 1%를 넘었대요. 다 이제 1% 이하였다는 거죠. 1.1% 1% 이하가 세계 부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1%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보고서에 써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부의 이건 이제 소유의 불평등이죠. 근데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소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동등하게 소유하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사적 소유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자는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적 소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토지에 매기는 집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말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매기는 집대 같은 것의 근거가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적 소유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출발을 한다. 사적 소유의 문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평등과 다른 뭔가들이 출현한다고 막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르크스를 조금씩 읽어 나가다 보면, 질문하신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해방 철학과 해방, 전지윤 선생님이 해방 철학과 해방 정치의 핵심적 주장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두셀의 주저들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옴기니 해제의 일부를 그러니까 옴기니 전지훈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대화 가능할까요? 안 계신가요? 선생님? 아니면 마이크를 방에 계신데요. 저는. 예. 전지훈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가능하신가요? 기기의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아, 예.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전지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저희 이 공식적인 행사 끝나고 채팅으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거나 할게요. 그다음에 김서율 선생님이 포스틸스, 조디딘, 다음에 마크 피셔, 유르차, 보리스 그로이스 기존 학술 및 정치적 제도권 바깥에서 담론을 구상해 보려는 학자들. 그러니까 기존 학술 및 정치적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학자로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마르크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쨌든 평생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갈 수 없었고 등등등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가 일단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말고 이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왜냐하면 오늘 인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지금 발리바르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서요. 예, 에티엔 발리바르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시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론가를 제가 잘 모른다는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전혀 이렇게 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다음에 브레송 선생님. 네,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할까요? 네, 예. 네. 저는 괜찮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그러면 진행을 하면 되겠죠, 김정은 선생님. 네. 네. 혹시 잠 못 주무실 분들은 지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네, 받겠습니다. 예. 204 쪽에
예, 잠깐만. 이건 책 내용인데. 예. 찾으시는 동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 책 204쪽에 보면 노동자들 그 자체도 자본주의적 생산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격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목적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칸트 공식에 대한 명백한 윤리적 참조이다. 라는 구절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그 보시는 것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막스가 메가 독일어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붙어 있는 메가 참조 쪽수는 전부 이제 독일어판 메가본의 참조 쪽수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본이 나올 텐데요. 계속 2분 책까지 나왔고 이제 6분 책까지 나올 텐데. 한국어 번역본에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이제 G 해가지고 번호 붙어 있는 이게 이제 독일어판 쪽수거든요. 그 독일어판 쪽수로 1166면에 있는 이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자본주의적 생산 속에서 생산의 수단으로 표현할 뿐이지 노동자 그 자체가 산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막스가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고 이 그러니까는 수단과 인간에 대한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 막스의 표현을 받아서 그냥 두셀이 이거는 인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 목적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라고 하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참조해서 막스가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어떤 맥락이거나 의미를 가지고 두셀이 여기서 더 끌고 갈 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두셀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르크스 안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김정리 선생님. 네, 제 말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예, 들립니다. 김정현 선생님, 제 말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 김종미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 이게 끝날 무렵에 예, 끝난다고 했는데 막판에 잠 못 잘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 앞전에 그 조정환 선생님께서 하셨던 뭐 초냐 재냐 이런 질문과도 관계되고 이제 레비나스의 주체성과도 관계되는데요. 네. 오늘 셀링, 헤겔, 레비나스로의 어떤 선상으로 윤리, 마르크스의 윤리를 이제 말씀하셨었던 썼었는데. 네. 제가 이해하는 그 레비나스는 그가 나를 넘어선 어떤 타자, 그러니까 네. 초월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 외재적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타자를 예. 경유해서 나를 이루는 동일자 동일성 이렇기 때문에 철저히 어떤 자아로 이루어지는 독일의 관념론에서 네. 얘기하는 네, 네, 네. 자의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헤겔까지 계속되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 셀링에서 헤겔 그리고 레비너스적으로 네. 이렇게 아까 선상으로 본다 그 저기 그 앵리케 두셀이요. 예. 예, 선생님이 아니시라 예 그렇게 예. 본다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예. 번역 작업 하시면서 그 두셀이 예. 이렇게 보는데 대한 어떤 마르크스 이제 메가도 그렇고 저작이 많은데 어떤 것을 들어서 출처를 예. 들어서 이 두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물론 레비나스에게도 이제 그 삼자가 이웃이체 삼자
어떤 타자성을 가질 때는 이게 정이 정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무리는 아니라고 저도 그게 드셀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보고 이런 어떤 해설을 하는데 그 출처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질문이 하나는 이제 두셀의 마르크스 해석이 레비나스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두셀의 마르크스 해석이 레비나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하고, 두셀의 마르크스 해석을 레비나스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텍스트가 있는가? 요렇게 저는 일단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셀 아까 잠깐만 여기 보시면 두셀 같은 경우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셀은 아까 이제 김정현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자기 동영상도 올리고요. 그리고 요 엔리케 두셀.com으로 들어가시면 두셀은 일단 자기 책들을 전부 올려놨어요. 전부 PDF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71권이 다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제가 참조했던 거는 두셀이 자기 자서로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1990년대 후반에 98년인가 쓴 자기의 해방 철학을 거쳐 자기 이제 그 유학 과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방 철학을 쓴 그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연구한 과정하고 해방 윤리를 쓰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 과정을 쭉 정리한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거를 참조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가 레비나스를 유럽에 유학을 갔다 와서 해방 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주장자 중 한 사람이 되고 해방 철학 저서를 집필하기 전에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텍스트로서의 근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 그러니까 두셀의 마르크스 해석을 레비나스적인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레비나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문외한이라서 레비나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얕은 어쨌든 자본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미 자본이 대상화시킨 노동들을 가지고는 자본이 자본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노동의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과의 결합이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자동기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추가 없이도 뭔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긴 하지만 그 자동기계를 만드는 자동기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자본의 꿈 중에 하나일 텐데 자동기계를 만드는 자동기계요.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그 자동기계를 만드는 데는 또 살아있는 노동의 결합이 필요한 거고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61년, 63년 초고에 보면 생산 과정을 넘어서서 유통 과정에 나아가서도 그리고 경쟁 현실적인 구체적인 경쟁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외재하는 산노동과의 관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그걸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두셀이 레비나스하고 마르크스를 연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지 그러니까 표현법상에서의 유사성일 건데요.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본의 계속 등장 그러니까 61년 63년 초고부터 자본까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성의 가족이 무두질을 당하는 때라고 막스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에서 그 벌거벗은 육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에서 두셀은 당연히 산 노동과 막스가 얘기하는 산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과
레비나스의 절대적인 타자를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레비나스만이 아니라 아간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예, 예. 그런 예. 지금 짚어주신 그 막스 저작을 보면 오히려 아간벤적인 어떤 거랄까요? 현상 뭐 인용 하여튼 그 유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네. 한번 제가 주셀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책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주시고요. 곧 이제 교수 신문에 그 선생님 여민수 선생님께서 쓰신 그 소개 글이 한 한두 주 안에 실릴 예정이니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프레시안에 지금 서평이 한 편 실려 있습니다. 그 서평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당황했고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저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번역자는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자격으로서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는 그 번역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책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책의 독해 가이드로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목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조금 아닐 것 같아서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질문하신 분들이 마르크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마르크스를 왜 지금 보아야 하는지 마르크스가 지금 여기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어서 그 관점에서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애둘러 가는 길이긴 해도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아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읽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저작 선집에 나와 있는 것들만 쭉 보셔도 되거든요. 저작 선집에 나와 있는 것들만이라도 한 4권까지, 그러니까 저작 선집이 6권까지 있는데 5권하고 6권은 엥겔스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문체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4권까지를 이렇게 조금씩 틈날 때마다 짧다는 한 권이 아니니까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조정환 선생님께서 선생님, 예. 막스주의 해서에서 두셀 고유함이 무엇인지 메모로 이렇게 그려서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도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마르크스 무덤 사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자본 읽기 모임이 있었는데 다중지성의 정원에도 막스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10시, 오전 10시에 지금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2권을 읽고 있고 지금 이 강의실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막스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간 재신론도 정말 저도 아나에 대한 얘기 듣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망각을 새롭게 다시 수행하려는 접두어로 아나를 쓴다고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그 모든 위대한 종교의 핵심에 있는 첫 사건을 아나데이즘으로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강연을 해주신 연민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50분 청중분께도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칠까요, 선생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저기 아까 저랑 잠깐 채팅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분은 잠깐만 채팅으로 남아 채팅하게 남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